안녕하세요. KT 로스터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육할손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생명을 이겨서 뭔가 승리를 떠난 그냥 좀 플레이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한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듭니다. 당장의 승리에 대한 그런 집착보다는 그냥 자신감과 실력을 키우자 이런 말씀을 감독님이 자주 해주셨는데 저는 경기를 하든 연습 경기를 하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1세트 때 탑쪽 상황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좀그 죽을 거란 생각을 못해서 못 따라간 것도 있었고 그다음 상대방의 노림수에 당해서 죽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하다가 완전 결국에는 트롤이 돼버렸는데 뭐 그럼에도 뭔가 2, 3세트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아, 이판 진짜 나 때문에 졌다. 다음 판 잘해줄 테니까 뭐 멘탈만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지르는 뭐 항상 솔직히 자신 있는데 지금 대회 때 완전 트롤 하다 보니까 다음에서 다시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자신감이 올라온 상태라 물론 트롤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지르 아 아니요 뭔가 그냥 아지르가 뽑혔을 때 저거랑 딜교환을 해서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볼 만한 게 에코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에코를 뽑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 말랑 선수가 워낙 좀 공격적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라인전을 좀 세게 해줘서 상체 쪽에 힘을 좀더 불어주는 식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통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오늘 1세트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가짐이었고 아 이거 내가 뒤지든 말든 그냥 나는 뭐내 플레이만 신경 쓰면서 하자. 뭐 그래서 결국에 1세트 트롤 하긴 했는데 2, 3세트는 잘한 것 같아요. 뭔가 다음에도 그냥 제 자신감 있게 하면서 뭐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뭐 자신감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듀오한테 한 200점 정도 준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쪽 듀오 만나면은 좀 이상하게 게임이 맨날 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피해 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지르파는 10점 만점에 잘하다가 솔직히 0점이고 2, 3세트는 그래도 한 8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자 챔프가 어떨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신챔프가 안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루키 형한테 당하고 나서 뭔가 제 플레이에 대한 자신감도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의 특유의 장점인 뭐 과감한 플레이, 좀 강한 라인전 이런 게 조금씩은 희석돼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냥 아예 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좀 연습 단계든 대회 때든 좀 세게 하는 버릇을 들이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니폼 개똥 원래 잘 어울리네요. 솔직히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옷도 이옷 나오는 대로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이 옷은 조금 추워서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습대가 요즘에 좀뭐 결과를 떠나서 뭐 결과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도 떠나서 뭔가 저희답지 않은 좀 되게 과감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 경기력에도 드러날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상대가 누구라기보다 저는 솔직히 그냥 오늘처럼 똑같이 과감하게 할것 같은데 다음 상대 BDD 선수잖아요. 뭔가 그냥 똑같이 하면은 지금 자신감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1세트 아 솔직히 오늘 1세트 같은 그 데스가 안 나올 거라 말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뭔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것 같고 이제야 저희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서 물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보답드리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아 누구보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